오늘은 교과서 155쪽 교재는 113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13쪽이요? 네. 교재 113쪽 교과서는 155쪽. 자, 얘기를 합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지난 시간 우리가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더라? 우주. 성운. 그렇죠. 성운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성운에 있는 수많은 성감 물질들 중에서 특정한 곳이 좀더 밀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도 높은 곳이 어떤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중력을 받아가지고 물질들이 이제 모여들죠? 모여드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중력 수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 중력 수축으로 인해 열이 발생을 하죠? 그 열이 우리는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별이 두 개가 있었죠? 가장 첫 단계가 원시별, 그 다음 단계가 네, 전주계열성.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파장이 다르더라. 그쵸? 전주계열성이 바로 가시광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얘기했었고. 자, 어쨌든 얘들은 중력 수축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별의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중심 핵이 천만 K에 도달하면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거기부터 할게요. 자, 그 별이 바로 여러분들 주계열성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주계열성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별이 이렇게 있고 별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가운데 여기가 이제 중심 핵인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중심 핵에서 빛을 낸다는 거였죠? 무슨 방법으로 빛을 내더라? 그렇죠. 수소 핵융합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만들더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고. 두 번째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있었으니. 무슨 힘이었죠? 네. 내부압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어요. 이 내부압력하고, 중력하고, 네. 자, 중력하고요. 내부압력하고 둘이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요거를 우리가 정역학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특징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 질량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량과 이 주계열성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좀볼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특징을 오늘 첫 번째로 요걸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13쪽에 있는 큰 그림을 보이실 텐데, 바로 첫 번째로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는 주계열성이 하나가 있죠? 누구요? 태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정확히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 내부 구조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이두 가지가 딱 경계값이 있는데, 경계가 1.5 태양 질량이에요. 이거보다 낮은 경우. 그러면 태양은 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태양은. 그 다음에 1.5 태양 질량보다 높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냐? 먼저, 에너지를 만드는 핵은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1.5 태양 질량보다 낮은 경우에 여기에 핵이 있죠. 중심핵. 그 바깥쪽에 복사층이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무엇일까요? 이게 열 전달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내가 손을 딱 댔을 때, 아, 뜨거워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뜨거운 후라이팬 근처에다가 손을 근처에 대도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죠. 이 기운이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이 기운이 느껴지는 게 복사인데, 얘가 바로 빛의 형태로 여러분들 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층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깥쪽 층은 대류층이 위치를 합니다. 대류는 여러분들 설마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차가운 게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게 위로 올라오면서 섞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 태양 질량보다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가장 바깥쪽에서 지금 대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태양도 여기에 속하니까, 태양을 여러분들 망원경으로 보면 얘가
대류하고 있다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라의 무늬, 사라의 무늬. 예, 사라의 무늬라는 게 요 대류의 흔적이에요. 대류에 보이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1.5 태양질량보다 낮은 건 이겁니다. 1.5 태양질량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핵이 훨씬 커요. 얘는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이 복사층입니다. 대류층 네,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구조가 반대도 사실상. 네. 네, 얘는 안에가 복사, 바깥이 대류. 여기는 안에가 대류, 바깥이 복사.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예요. 이렇게 그냥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1.5 태양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두 개로 갈린다는 거. 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연결을 해주면 좋은 게, 요 1.5 태양질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을 할 때 좀 더 우수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1.5 태양질량보다 낮으면 핵의 온도가 얘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면 낮은 곳에서 잘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뭐였죠? PP 반응. 그래서 얘는 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PP 반응이 좀 더 우세합니다. 얘는 그럼 어떨까요? CNO, 그렇습니다. CNO 순환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질량에 따라서 몇 가지 또 물리량들이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자, 질량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질량이 커질수록 네 가지가 여러분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표면 온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표면 온도,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쵸? 무거운 주기화선일수록 표면 온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그렇죠. 광도 높아집니다. 절대 등급은? 낮아지죠? 네, 광도 높은 절대 등급 낮아져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떨까요? 높죠. 네, 반지름도 커집니다. 제가 알아보라고 여기 반지름도 다르게 그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무거운 주기화선일수록 온도도 높고 광도도 높고 반지름도 커요. 다 커지죠? 여러분들 세 가지 배웠던 거,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커지니까 우리가 H활동상에서 주기화선을 그릴 때 이쪽이 무거운 주기화선인 거예요. 네. 이쪽은 가벼운 주기화성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지속시간. 자, 주기화성으로 어쨌든 오랜 기간을 있게 됩니다. 별은요, 네. 일반적으로 별 전체 일생의 90%가량을 이 주기화성에서 보내요. 왜냐? 수소 핵융합을 하는데 수소가 제일 많잖아요, 별에는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지속되는 시간도 질량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지속시간은 길까 짧을까 했더니 짧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113쪽 H활동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HR도 보면은 1태양질량 찾으셨나요? 태양이라고 써있는 거, 그죠? 네. 네, 거기에 광도가 1이에요 10배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10태양질량인 거. 네. 네. 자, 질량이 지금 10배가 됐죠? 근데 광도가 몇 배예요? 대충 1000배. 대충 쳐서 1000배에서 10000배 가까이 되죠? 네. 자, 질량은 10배밖에 안 되는데 광도가 거의 1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늘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물질의 양에 비해서 빛을 훨씬 많이 내고 있죠? 그렇다는 건 반응을 훨씬 더 격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가 훨씬 빨리 닳겠죠? 그래서 지속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게 여러분들 주계열성에서 나오는 주요 특징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다 된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156쪽으로 가시고요. 교재는 114쪽으로 넘어갑시다. 114쪽. 자, 이제 주계열성 끝을 할 거예요. 주기화열 이후 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주기화열성의 네 가지 특성 같이 살펴봤었고요. 이제 그 이후 단계를 볼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주기화열성이 언제 끝이 날까요? 수소가 떨어진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주기화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을 일으키는 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재료가 수소예요. 그거 이제 헬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중심핵에 있는 수소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감소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다가 중심핵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계열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중심에게 수소를 이제 다 써버리게 되면 이제 곧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주계열의 끝이 언제냐? 바로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모두 끝났을 때예요. 정력학 그게 끝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중심핵의 수소 핵융합이 모두 끝났을 때 바로 이 주계열성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계열성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화가 될 거냐면요, 여러 가지 진화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핵융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달려 있어요. 핵융합. 핵융합.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114쪽에 표 하나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위쪽에. 네. 자, 거기 보면은 반응 온도 조건,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원자핵 이렇게 써 놨는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온도가 몇 도래요? 천만도. 그렇죠. 그래서 천만도가 되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 헬륨이 또 핵융합하려면 몇 도 필요하대요? 2억도. 그러면서 뭘로 바뀐대요? 탄소로 바뀐대요. 그러고선 탄소가 또 6억도 돼야지 네온을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는 뭐 만든대요? 철이요. 철. 그렇습니다. 철까지 만든다고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천만도,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억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억도. 자, 보시면 지금 점점 필요한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심핵에서 어쨌든 온도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온도가 돼야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별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별이 여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핵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바로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별의 질량만 보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별의 질량만 알게 되면 얘가 어디까지 핵융합을 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진화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 질량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핵융합하는지를 여러분들 결정 지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할 건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는 가벼운 별, 바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을 볼 거예요. 아, 가벼운 거예요? 네, 비교적 가벼운 별입니다. 자, 얼마냐? 범위가 0.26 태양 질량에서요 8배까지를 볼 거예요. 비슷하다면서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죠?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냥 그려내니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8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8배 기점으로 좀 많이 변하는 게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태양하고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이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할 거냐?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계열성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계열성이 여기다 그립시다. 자,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중심핵이 있습니다. 이 중심핵의 주계열성이 끝나려면 여기서 뭐를 이제 다 끝내야 된다고요? 수소.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전부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무슨 원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헬륨. 그렇죠. 헬륨 원자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헬륨이 대부분, 헬륨이에요, 전부. 여기는? 수소요. 수소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수소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이 중심 핵하고요, 이 별의 외곽 부분 있죠? 얘네 둘이 가는 길이 좀 달라져요, 이제부터.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 하나 있었죠? 내부압력이라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압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계열성에선 이 내부압력 때문에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크기 균형이 맞아서 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내부압력이 없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중력이죠. 중력 수축. 그렇죠. 다시 중력의 영향만 받으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쪼그라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깥쪽도 이렇게 줄어들고 안쪽도 이렇게 이제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아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네. 핵은 팽창하나요? 자, 곧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났는데, 자, 중력 수축으로 그럼 이제 다시 빛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네. 맞습니까? 네. 자, 중력 수축으로 빛을 내고, 이 중력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요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자, 원래 주계열성이 이만했고요. 중심액도 이만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수축을 해갖고 한 요만해졌다고 해볼게요. 중심액도 요만해지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심액이 당연히 이제 더 뜨겁겠지만 여기도 수축을 하면서 같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네. 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구역이 안 똑같아지나요? 무언가 일이 생기게 돼요.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도 이제 온도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온도가 천만 K에 도달을 하게 돼버려요. 뜨겁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갑자기 천만 K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수소가 많은데 온도가 천만 도가 돼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소핵융합. 그렇죠.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버려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내부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힘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자,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중심액에서 원래 이만하게 핵융합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둘이 균형이 맞았죠. 근데 지금 핵융합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내부 압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을 하겠죠. 그렇죠.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별이 팽창을 하게 돼요. 어디가? 네. 외곽 지역이요. 외곽 지역. 그래서 외곽 지역이 이렇게 뽕 하고 터지진 않습니다만 크기가 이렇게 커지더라 이거예요. 몇 배 이상 커져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얼마나 커지냐 그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태양과 비슷한 별이니까 태양도 나중에 이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럼 태양이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화성 궤도까지 태양이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 감을 오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지구가 쏙 하고 들어가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져요. 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 멸망이에요. 여러분. 사우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해요. 사우나요? 온도가 수백만 도인데 사우나요? 자, 네. 지구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뒤의 일입니다. 45억 년 뒤에는 여러분들 지구가 확실히 멸망할 거예요. 100%. 그래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꽝 하고 팽창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거. 중심액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심액은 어떨까요? 일정이에요. 일정하다고요? 계속 수축하고 있죠. 네, 수축이에요. 네, 중심액은 계속 수축 중이에요. 중심액은 계속 수축을 하고 요 외곽 지역만 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뻥 하고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커져요?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이 지역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물질의 양, 즉 질량은 똑같으니까. 질량은 똑같은데 차지하는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이 주기열성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표면 온도는 어떨까요? 표면 온도는? 낮아지겠죠.
올라가요.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도 낮아져요. 왜? 똑같은 열이 이제 훨씬 넓은 면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는 낮아집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중심액은 계속 수축만 해요. 그러면 중심액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어? 자, 여기다가. 자, 그래서 중심액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주변부는 팽창해서 꽝 하고 커졌습니다만, 이 중심액만큼은 크기가 계속 작아졌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수축을 하니까 중심액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얘가 표면 온도가, 아니, 표면 온도래. 중심액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얘가 2억 K에 도달을 하게 돼요. 2억 K. 자, 그러면 2억 K에 도달하게 되는데, 2억 K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표 다시 한번 보세요. H가 C가 돼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2억 K에 도달하면 중심핵이 이제 헬륨에서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심핵이 이렇게 헬륨에서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내부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균형을 이루게 돼요. 별 전체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안정하게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단계. 요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 단계를 적색거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냐? 결국에 주계열성이 진화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네, 적색거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적색거성은 여러분들 HR도상에서 적색이었습니다. 그쵸? 표면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거성이니까 크기는? 커요. 커요. 그쵸? 그래서 표면온도가 낮은 큰 별이라고 우리가 HR도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근데 이 별의 진화에서는 적색거성이 뭐하는 별인 거예요? 사실은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적색거성으로 갈 때 주계열성일 때보다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훨씬 커졌죠? 밀도는 어떻게 됐어요? 주계열성일 때보다? 그렇죠. 팽창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낮아졌죠? 그 다음 표면 온도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보다 적색거성 할 때는 얘가 주계열성일 때보다 표면 온도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졌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크기는 커졌다. 즉 반지름은 증가했죠? 그래서 반지름 증가했고 표면도 낮아졌습니다. 그럼 광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도는 높아졌습니다. 이거 요거 헷갈리죠? 자, 광도 높아졌는데 왜 광도가 높아졌느냐라고 하면은 얘 때문에 요 바깥쪽은 수소핵융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도 빛을 내고 요 바깥쪽에서도 빛을 같이 내니까 광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HR도 봤을 때 적색거성이 오른쪽 위에 표시됐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광도가 더 높게 표시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